평소에 종종 보여드렸던 비즈 반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었던 반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심플하게 어디에나 끼기 좋은 진주 반지. 이건 제가 나경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장미 민트색 비즈로 만든 반지. 이건 좀 뾰족뾰족한 비즈들로 만든 반지인데 색감도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해서 끼면 포인트가 돼서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오늘은 새로 비즈 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재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비즈들 이렇게 있고 이 우레탄 줄이 필요해요. 늘어나는 줄인데 줄 자르는 가위 그리고 순간 접착제도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지들 꽃반지도 있어요. 예쁘죠? 지금부터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색조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조합은 진짜 도전을 한 색조합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엄청, 이 반지. 냉장고 안에 얼어있는, 냉동고 안에 얼어있는 장미 같은 느낌이잖아요.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유튜버 같아. 이렇게 계속 넣다가 이렇게 사이즈를 손가락에 대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매듭을 지워주면 되거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 크기면 왜 이렇게 돌아요?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거든요. 매듭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면 매듭이 굳거든요. 그리고 매듭을 잘라주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 이게 진짜 쉬운데 잡생각도 없어지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약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에서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듭을 짚고 끝. 껴볼까? 아 귀여워. 색깔 너무 귀엽다. 아이스크림 같아. 구슬 아이스크림. 이건 뭔가 하영이가 생각나는 반지예요. 그럼 이번엔 뭔가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은데 가운데에다가. 보이나? 이거 이 꽃을 포인트로 중간에 넣고 한번 만들어볼게. 이게 색조합이 중요하단 말이지.
응, 결정했어. 이 비즈 두 개를 섞어서 이 꽃을 포인트로 중간에 넣고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밌어. 보이나? 색 예쁘지 않아요? 이 비즈 반지는 할 말이 없어. 귀여운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어. 보이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그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거 좀 잘하는데? 검은색 꽃을 포인트로 진주 비즈 반지를 만들어 볼게요. 놓칠 뻔했어. 안 돼. 뭔가 떨어뜨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비즈들 다 넣었고 이제 매듭을 지워볼게요. 진짜 너무 재밌어. 예뻐 예뻐. 짜잔. 재밌어 재밌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연습 끝나고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요. 집에 여기는 제 방 화장실이고 일단 저는 집 도착하면 5분 안에 무조건 씻어야 돼요. 이런 흉측한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박지원의 나이트 루틴 시작합니다. 일단 이제 다 머리 고정하고요. 이걸로 그냥 막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씻으면 돼요. 아이리무버에 손을 이렇게 묻혀서. 딱히 눈화장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마스카라는 안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이리무버로 지우고요. 오일 지금 씻고 왔는데 스킨케어 바로 하려고. 나를 잘못 잡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피부가 괜찮아서 한 건데 새벽 이렇게 끝나서 그런가?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때문에 팩을 붙여줄 거예요. 네, 여러분 10분 지났어요. 오늘은 피부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진 날에는 꼭 이거를 합니다. 벌써 다 썼어. 벌써 다 썼어요. 이거 하면은 다음날 그래도 좀 가라앉아서 진정돼가지고 뭐 추천하라고 할 게 있으면 이 수분크림이랑 요거? 요거는 진짜 뭐지? 피부에 막 트러블 날 때 이거 얹어놓으면 좀 빨리 가라앉아가지고 좋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피부 뒤집어진 날에 짠! 아, 여러분 벌써 새벽 3시예요. 나이트 루틴이라고 썼는데 뭐 크게 하는 거 없죠. 남들처럼 다 씻고 핸드폰 하다가 자는 게 제 평소 일상이고요. 저는 이제 잠아서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하루 고생했고 잘 자요. 안녕.